미쳐도 내게는 올 수준으로 다 마음도 그렇고 외롭고 쓸쓸한 건 매한가지고 금전재물도 그렇고 다 흐트러지려는 수렌다. 기준님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다 흐트러져요? 응? 투자를 하면 돈이 나가는 수고 인간 때문에 재물도 흐트러져야 되고 응? 올해는 내 기주야 양띠들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보니까 응. 가정도 그렇고 대주도 그렇고 조씨 대주가 올해 잘못하고 역지사지로 기주님한테 화딱진 내고 승질내는 수전이고 나 마스크 벗고 좀 얘기를 하든지 끄떡거리지 마. 우리 할머니 거기서 끄떡거린 거 되게 싫어해. 죄송합니다. 맞으면 맞다. 미안 네 그렇게 네. 하기 좋아진 거. 네. 할머니가 끄떡끄떡거리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끄떡거린다 그런다 그러잖아. 죄송합니다. 마스크 벗으니까 그냥 선녀고 그냥 연예인이 들어온 줄 알아. 깜짝 놀랐네. 어? 기준님 올해는 수가 마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조씨 가정이 조금 흐트러지고 금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가정에 시끄러운 소리가 난대. 엄마네 쪽이 자꾸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 집이 아저씨도 건강도 그렇고 기준님도 그렇고 투자를 하면 투자한 게 막히는 수고 금전재물이 그리고 관제 소송에 엮이거나 구설에 엮이거나 관공서로 일을 보러 다니는 일이 생기거나 집안에 일이 좀 막히는 일이 생긴데 소리가 나와요. 대주도 그렇고 기주도 그렇고 운세에서 점을 쳐보는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 저 정말 많이 안 봐서. 네. 그런 것처럼 올해 좀 답답하대, 엄마네 집안이, 조신의 쪽이. 아, 응? 조신의 쪽이. 그러니까 애들, 저희 집이요.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2022년. 2년이잖아. 그럼 올해 얘기하는 거지, 언제 얘기해. 응? 지금 얘기하는 거지. 예. 거기다가 기준님 어차피 뭐 가정 주문하고 계시는 거잖아. 네. 애들이 막 잘 크면 되는데 애들이 이제 벼슬이 오르고 7살이 되고 14살이 되니까 학생이 됐잖아. 고등학교도 올라가는 수고. 엄마는 올해 애기가 꿈이 커요. 우리 저기가 크네. 꿈이 크다는 거는 벼슬에 가거나 나라에 녹을 먹거나 공부를 해서 애기가 하나씩 하나씩 올해부터 문이 열린대. 글물도 도사가 들어오고 대신이 있고 이 집이 벼슬을 하신 거 조씨 가중으로 다 벼슬 할아버지가 자손으로 다 마음 안정이 되고 그래도 얘네들은 사춘기 없고 참 엄마가 착하게 잘 키웠어 애들은 애들 때문에 애들이 엄마 때가 잘 키웠으니까 애들이 같이 안 그러면 애들이 키우다가도 방랑을 하는 수고 흐트러져야 되는 수고 자기 아버지하고는 조금은 등을 돌려 있긴 해 자손이 근데 예. 그거는 엄마 아직은 애기잖아 예. 사춘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직은 크면은 엄마의 자식이고 아들이고 잘하지만은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아들들이 아버지하고 컸을 때 이제 나이라 먹었을 때 관계 유지가 조금 어색하거나 서로 간에 등을 돌리는 수가 있어 애기들하고 팔자에 얘네 둘 다 팔자가 자수성 가는 팔자야 미성년자 되고 나면은 성인이 되면은 엄마를 고향을 떠나서 타행해서 서울로 올라오든가 지금 엄마 사시는 데가 청주시잖아 그리고 애기가 대학을 가거나 어디를 직장 때문에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타행해서 자수성 가는 팔자 애기들이 팔자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예, 예. 품만의 자식이야 애기들이 다 네 저도 그렇게 키웠어요 애기들은 아들 둘이지만 효장은 맞아 똑똑하고 아. 엄마가 올바르게 잘 키우고도 있고 지금 예. 말 잘하고 글 잘하는 것도 타고나 유전이야 예. 아저씨네 쪽이 조씨네 쪽이 양반 가중이다 보니까 예. 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해 아저씨가 그러니까 기주님이 대주님 잘 만나서 만나기는 근데 문제는 아저씨가 엄마를 이 집이 조금은 보니까 외로워 본인은 기주님은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가정이 다 있어도 외롭고 쓸쓸한 건 어쩔 수 없어 본인은 늘 공허해 맞아요 여기 이 사주 팔자가 뭐 가정주부만 하고 있다고 천만에 여자들도 팔자에 연예인 같은 사주가 있어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엄마는 뭐 돈을 벌 수 있으면 능력 그것도 능력이지만 엄마 그게 아니잖아 하고 싶은 거 있다면 엄마는 일단 운동이 됐든 내가 마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해야 돼 저 운동 선수예요 무슨 운동을 해 어렸을 때부터 유도 선수였고 지금은 무에타이 선수 엄마 누가 엄마 얼굴을 봤을 때 무에타이를 하고 유도 선수라고 누가 믿어 호리호리 해가지고 이렇게 선녀처럼 생겨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고 코로나 전까지도 프로선수로 선수로 뛰었고 근데 엄마가 지금이 네. 올해까지는 답답해 이놈의 코로나도 답답해요. 그렇고 엄마가 올해 운세도 그렇고 엄마 운세가 올해 이렇게 원래 계약 원래 작년에 원래 계약을 다시 하거나 뭐 어디 들어가거나 어디 나이가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어디 소속에 들어가거나 엄마가 우리 작년에 얘기가 있었어야 돼. 작년에. 응.
엄마 문서 운이나 엄마 계약 운이나 엄마 개인의 운을 보면은 작년에 본인이 그런 게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막혔다고. 옆에서 주위에서 작년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옆에서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귀인이 나타나고 관원이 기준님이 작년에 들어왔거든. 근데 있어. 있다는데 이게 엄마가 기준님이 들어올라 그러면 지금 8월 달이고 얘기는 시작이 되고 내년이 돼야 돼.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은 기준님 운세는 45세 내년에 정초에 들어오거든요. 그 운세가 정월 대부로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본인이 이름 나고 낯날 일이 있고 명예가 들어오고 운세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 우리 기준님이 지금 딱 그거야. 전 뭐 그렇게 노력도 안 해요. 그냥 집에 있다 있고 그냥 집안일을 하고 운동이나 하러 다니고 요 정도만 해요. 일도 안 하고. 그게 노력하는 게 내 몸 만드는 거고 운동선수가 내 몸 키우는 거고 페이스 아니는 거고 나이는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운동이라는 게 이제 나이대가 있잖아. 할 수 있는 체력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도전해야 본인이 하시는 일에서는 도전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보면 UFC인가 뭔가 뭐 프로 그런 격투기나 그런 싸움 쪽이나 그런 거로 가잖아요. 가봤자. 가시는 게 길이 길잖아. 근데 이제 남자는 활성화되면 여자가 활성화 안 됐잖아. 근데 취미나 뭐 이제 명예나 기준님이 그런 쪽으로 뭔가 잡혀가거나 귀인이 나타나 운세. 본인이 나한테 투자를 한다는 거는 뭐겠어. 지금은 멈춰있는 수야.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거 제가 할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어.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한데 지금 마음이 없지. 지금은 안 될 때. 근데 내년부터나 올 수전 지나고 나면은 마음이 요동을 쳐. 요동을 친다는 거. 그리고 주변에서 뭔가 하는 데가 많아져. 그래서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제가 이 일을 안 해봤거든요. 저 무슨 일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기준님 팔자에서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저 왜 평생 일을 나? 원래는 이사주가 양띠잖아. 네. 양띠가 사람들이 울타리 안에 목장 안에 편안하게는 양이라고 생각하잖아. 천만에 절벽에 서 있는 양이야. 사냥이야. 그러니 이제 사냥이라는 게 위태위태한 건데 스스로가 위태한지를 몰라. 그리고 이 팔자는 남 밑에 있으면은 병 나요. 병이 나는 게 우울증이거나 몸이 아프거나. 기준님은 뭐 결혼했으면 결혼 잘했으니까 뭐 애들이나 애들 키우고 뒷바라지. 그리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근데 기준님 당연히 힘들지 않겨. 아들 둘 키우고 더 힘들지. 근데 기준님이 그것도 모르고 진짜 거기 와중에도 시간 쪼개서 운동하시면서 또 뭐 하시는 일에서 하시면서 본인은 그게 나아. 그리고 사업은 운명이 있어. 근데 기준님은 뭘 하든 하면은 망해. 그러니까요. 왜? 뭔가 하면 망해. 아, 누가 뭘 하자고 자꾸 돈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도 제가 하기 싫어요. 그걸 말하면 자꾸 이렇게 말씀 같은 걸 들으니까 난 하면 안 되는구나. 우선은 안 해야지.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고 기준님이 하는 거는 만약에 한다면은 이것도 이제 직업 중에 보시. 보시? 보시라는 거는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것도 대시주, 시주잖아. 옷 없는 사람 준 것도 시주고. 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것처럼 남을 위해 봉사. 네, 그런 거. 그런 거가 직업하고 연결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 명예, 애들 가르치는 거. 본인이 운동선수면 운동 가르치는 일, 애들 가르치는 일. 우리 기준님이 그리고 이제 머리, 체육관이나 뭐 이제 시스템이나 요즘에 실내 체육도 많이 바뀌었고, 운동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학원 사업이에요. 표현을 하면 원래. 학원 사업이 애들 가르치고 운동하시는 거. 뭐 우리 기준님은 그런 거 하면 학원 사업은 해봤잖아요. 다녀봤잖아. 태권도 학원도 있고 유도 학원도 있고 많잖아. 우리 기준님이 그런 사업을 하면은 안 망하지. 만약에 한다면. 제가 봐도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다면은. 그거는 안 망하지. 왜? 나도 운동도 하고 체육관에 하고 또 이제 일가견이 있으니까. 기준님이 지금 몰라서 그러지만 미인이세요. 미인이신데 미인이라는 거 뭐겠어. 얼굴이 원장님 얼굴이나 어디나 대표 얼굴들이 관상이라는 게 상이야. 몸은 만들면 되지만 관상은 만들 수가 없어. 기준님 누가 본인 나이에 지금 그 얼굴에 그랬으면 그러고 아마 30대로 보여. 30대 초반으로 보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학원 사업도 애들도 다 키워놨고 애들도 알고 그런 거 하면은 본인이 알고 때문에 또 그것은 위치 선정. 뭐 이제 아파트 단지나 뭐 그런 단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주는 지금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뜨는 도시 집값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주는 앞으로 무궁무궁하게 커가지는 도시. 그럼 우리 기준님은 지금부터 재테크는 똑같아. 집이야. 돈 벌면 나중에 신랑하고 잘 되면 집부터 사셔야 되고 일단 청주 쪽에 아니면 땅을 사시거나 그쪽으로 상가나 건물 쪽이나
그런 재테크, 그런 게 해야지만 본인이 되지, 동업하면 절대 안 돼요. 아,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없죠. 주변에 자꾸 누가 돈 대줄게. 왜? 네. 그만큼 기준님이 신용이 있고, 믿음이 있고, 정직함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그만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누가 돈 줄 테니까 사업하세요. 누가 돈 대줄 테니까 이거 해볼 생각 없으세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딨어요. 그것만큼 본인은. 근데 본인 마음이 안 해진 것처럼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있다가 하지 말래도 때가 와. 그때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아, 이걸 하면 안 망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미친 듯이 전 보러 다녀야지, 또 갑자기. 아니면 그때 지금 기억이 나면은 똑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준님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런 체육관 같은 거. 뭐 유도도 하셨고 무에타이도 하셨으니까 그런 체육관 같은 거나 운동 또 이제 나의 병 그것도 본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차피 좋은 선생 직원이야 우리들 표현은 좋은 착한 직원 말 잘 듣는 직원 똑똑한 직원 나랑 오래 갈 수 있는 직원 어느 사업이나 직원이 돈 벌어주는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역할도 시간도 한 개 나 몸은 하나잖아 본인이 그 사업이 잘 돼 봐봐 2호점 3호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뭐 술장사나 이렇게 차장사 이런 건 안 어울려요. 우리 기준님은 술장사다가 본인이 성격 직성해서 술상을 엎어.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응? 본인이 술상을 때려 엎어. 아니면은 먹는 거 파는 것까지 좋지만은 진상 그 이상한 그 꼴을 못 봐. 그리고 그거만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거 없어. 그러니까 기준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마셔. 팔자에 그런 것도 안 돼. 그리고 우리 대주님 올해 지금은 7월 8월 이달까지는 지금 건강 몸수 좀 잘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48, 49까지는 우리 대주님은 신경계통 남자가 이 집이 중년도 있고 아홉수라는 게 한번 있기 때문에 아저씨가 내년에 올해도 그렇고 지금부터 찬바람 보면은 이 아저씨는 이제 우리들만은 혈관의 나이예요 이거는 건강하고 육체는 건강하지만 속의 나이는 늙어 그리고 아저씨가 지금 예민해 대주님이 되게 예민하고 남자지만 여성스러운 면도 있고 되게 맞아요. 까칠해 맞아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사주에서는 뭐 우리들 신경 그런 거 표현을 못해서 신경 같은 것도 좋아하고 혈압 아저씨 풍 그거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올해 사고 수도 있어 그래서 먼 길 같은 거 안 가는 것도 차 같은 거 고치거나 미리미리 망가진 거 있으면은 관리하는 거 왜냐면은 아저씨가 거리 홍액수 횡액수라는 게 뭐 있기 때문에 그거 7월 8월인데 7월은 지나갔고 이제 8월 달이 지금 껴있기 때문에 이달까지 차 조심하셔야 돼 대주님 차 조심 네. 그리고 큰애는 17살이니까 이제 고1 얘는 그래도 착해 착하다는 게 뭐겠어 알아서 지가 해 작은 애는 그래도 형아 보고서 열심히 하고 엄마가 알아서 잘 이쁘게 잘 키워놔서 작은 애도 열심히 잘 크고 있어 애들도 걱정은 없어요 이 집이 아 근데 제가 속을 너무 많이 썩었어요 올해 썩죠 우리 둘째 때문에 삼재가자 끝나고 예. 이제 14살이면은 중2인가요 이게? 중1 이제 중2에서 중2 오네 그 무서운 중2병이 왔네요 빨리 아니, 오겠네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게 법원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관제 예, 아들 법원, 때문에 관제가 생겼었구나 그랬으면 근데 법원도 여러 번 갔다 오고 그건 이제 3제 때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막 학폭위도 가봤고 애가 그런 나쁜 아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뭘 몰라서 친구들하고 또 엮이잖아요 네 얘 그것도 있어요. 우리 애는 착해. 근데 주변 친구들이 나쁜 애들 때문에 엮여서 가만히 있다가도 엮이는 거고 그게 삼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애들을 사주를 보면 얘도 지금 뭔가 유혹이었거든요. 주변 친구들의 유혹. 따라가요. 친구들한테. 그리고 5, 6월 달은 지나갔어. 일단은 애기가 이 집이 보면은 애기가 14살이 됐으면은 올해까지는 애기도 치면은 추석이 됐고 바람은 계속 불어요. 그래서 여러 번 한번 이사를 하고 이사보다는 학교를 옮기거나 이동을 한번 한다는 소리는 나와요. 올해까지는 걱정은 돼요. 올해요? 네. 올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6개월 남은 거지. 그리고 저기 뭐지 그러더라고요. 생일이 지났는데 생일 전까지 사고 무지하게 칠 거래요. 어디 가서 봤더니만? 네. 진짜 5월 3일까지 딱 법원 쳐야죠. 신고가 됐고 관제 있잖아요. 그러고서는 그 이후로는 지금 잠잠한데 삼재가 끝났잖아 아우 불안불안해 죽겠어 제가 너무 속을 막 어리지 삼재가 끝났지 끝났어요? 그게 삼재는 생일, 끝났지 생일 끝나면 아니 삼재는 작년에 끝났지 그리고 올해까지는 우리 작은 아이가 운세가 귀신의 바람인지 조상의 발동인지 네. 응? 인간에서도 그렇고 사람에서도 그렇고 얘를 끌고 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그리고 얘가 그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큰 위험한 사고 친 것도 없어. 없어 그냥 없어. 진짜 그 다른 애들이 왕따를 시켰으면 그 옆에 서 있었거나 아니면 같이 그 무리에 어울렸거나 그걸로 같이 엮이는 거야. 그래서
별걸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나쁜 건지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건지 몰라. 여러 가지를 다 해봐요 지금. 그래서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저. 아 너무 속이 상해갖고. 아. 기준님이 올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안 그러면 이 집이 엄마가 돈으로 치거나 재산으로 나가거나 그러면 잘못하면 애기가 사고로 썼으면 변호사 사야 되고 뭘로 사야 되고 위자료 해도 합의해야 되고 돈으로 나가는 거야. 어?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관제가 같이 엮였어. 근데 이게 자손으로 관제가 엮인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진짜 엮일 필요도 없고 이렇게 아이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게 신경 쓰거나 성장 과정에서 이래 버리니까 부모도 지치고 모두 지치고 다 지치는 거야. 애기도 지키고. 오래 지나고 나고 또 애기가 15살로 정확히 얘기하면 나이가 15살이 돼야지만 얘는 모든 게 안정을 찾는 거고 학력이 올라가잖아. 학기가 바뀌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속 안 썩이고 공부 늦깎이 공부가 들어와 얘기가 원래. 지금 공부에 관심이 하나도 지금은 없어. 지금은 담 쌌죠. 네. 지금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핸드폰 맨날 핸드폰 게임하고 뭐 안 봐도 비디오지 뭐 그건. 근데 또 지 좋아하는 건 또 하는 거 같고. 공부 머리가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공부 머리가 있어야 돼. 기초가 있어야 되고 책도 들여다 봐야 되고. 아 책 절대 안 봐. 응. 지가 아. 학교 가서도 지금가 못하면 바보 취급 당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 이게 조상 중에 보면은 가끔씩 우리들이 성춘에 가거나 속 썩이는 귀신이나 망자들이 있다고 표현을 쓰고 누군가 자손으로 이렇게 애기가 말을 안 듣거나 속을 썩이거나 먼저 문제는 생겨 한 번씩은. 근데 작은 애는 3대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따지면은. 13살. 맞아요. 14살. 6학년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때 학교 올라가면서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죠. 그리고 남들 나쁜 친구단 기준점도 그 친구들 입장에 다 똑같아. 맞아, 다 우리 아들 같아. 맞아. 근데 이것들이 모이면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사고를 치고 또 이제 걸려서 그게 또 애들한테 사이 안 좋고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야. 선동해서 빠지는 애가 있고 지시하는 애들도 있고 막 이래요. 어른 우리들이 상상 이상이에요. 에이, 지금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뭐 14살 애들이 하는 게 거의 성인들이 하는 급이에요. 그거는 가스라이딩을 떠나서 애들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기가 차고 포가 차고 진짜 순사가 칼을 차고 한강에 물이 찰 정도로 애들 하는 거 보면 성인들만큼 해요. 근데 애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서는 이렇게 계속 당하고 지치덕거리하고 다니고 빌려 다니고 이랬거든요. 저는 다 처리를 하러 다녔어요. 어디 가서 빌면 다 똑같은 얘기지 엄마. 근데 그 애가 우리 애가 한 3살 많은 애가 저기 뭐야 데려가서 때리고 막 밀가루 뿌려놓고 부르라고 그러고 바지 벗으라고 그러고 막 돈도 빼고 참.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주니까 그래도 저도 속을 썩어봤으니까는 그 부모도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그래서 저는 봐줬어요. 근데 엄마는 왜 그걸 봐주느냐고 왜 당하기만 하고 이렇게 하냐고 엄마 나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막 이러는데 아 저는 아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고 얘는 그게 용납이 안 되지. 얘 입장에서는 그리고 엄마 입장은 당연히 부모님 본인이 너그러운 마음과 본인이 착한 마음 누구나도 얘기 들어봐도 그건 맞는데 애기가 그 아직 애기잖아. 얘는 당한 만큼 그대로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애기는 생각이 작아. 당연하지. 얘가 그걸 해탈할 생각하면 이런 일이 생길 필요도 없고 엄마가 얘 때문에 속썩일도 없지 벌써. 요 올해만 지나면 괜찮겠어요? 올해가 지나가야 되고 일단은 애기는 네. 그리고 뭐든지 잘못되고 뭐랬어도 얘 편에 서줘야 돼. 지금은 얘는 편이 없다는 게 뭐겠어. 맞아. 얘는 집에 있어도 형도 아직은 나이 차이가 수험생이 되니까 고등학생이지. 아빠는 항상 바쁘지. 엄마도 운동하고 뭐하고 바쁘지. 그러니까 얘도 되게 사랑이 고픈 애인데 그 사랑이 이 나이 때 친구들한테 갔는데 그 친구들이 반항심이 제일 많은 나이 때. 근데 그 반항심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생겨요. 누구나 7살 때부터 남자애들은 다. 근데 7살 그리고 17살 무서운 게 17살 때 그때부터야. 그리고 27살 때 가는데 애기 그 친구 중에서도 크게 뭐가 얘가 이제 관제 엮이거나 지도 그런 건 겪어봤으니까 지네들도 웬만하면 이제 큰 사고가 오거나 본인한테 큰 때가 그랬잖아. 이 집이 관제가 크게 터지거나 뭔 일이 터져야 돼 원래는. 근데 무사히 넘어갔고 다 잘나고 넘어갔잖아. 그리고 얘는 이제 관제는 크게 보이거나 나쁜 거나 그런 건 없어 이제는. 휘말리거나. 그리고 둘 다 마찬가지지만은 많이 빌어주라는 얘기에서 엄마가 어디 가면 초도 켜주고 어디 가서 얘 때문에 작은 애 때문에 뭘 안 했겠어? 3제 때?
안 해봤어요. 아휴, 지금 하고 살고 좀 풀고 살아. 왜냐면은 공들여줘야 되는 사주, 빌어줘야 되는 팔자. 아... 명다리도 빌어주고 공도 들어주고 속 좀 안 썩이고 공부 잘하고 말 잘하고 글 잘하고 좀 올바르게 크게 해주세요. 그게 빌어주려는 사주들이 있어요. 우리 작은 애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애가 올바르게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얘가 원래 늦깎이 공부 정신 차리면은 그때 가서 공부해서 또 학교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공부가 되는 건데 지금 놀기만 좋아하고 중학교 가면 되겠어? 똑같아. 지금부터 애기 안 잡아주고 얘를 잘 안 잡아주면은 애기가 올바르게 못 가. 올바르게 못 가는 게 뭐겠어? 학교 잘 다닌다고 때려친다는 소리 얘가 무조건 해. 그렇게 치면은. 그러면 너 안 때려치면 뭐 할 거야? 19석에 하루 종일 놀겠지. 아무것도 안 해. 아니면 친구들 만나면 또 사고야. 근데 그게 부모는 그때 내가 좀 잡아줄 걸. 또 어디 가서 빌면은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야. 그 얘기가. 반복돼. 잠잠해지면은 그게 몇 년 또 잠잠해지다 또 터져. 제가 엄청 엄해 갖고 운동을 해서 엄청 엄하게 해요. 되게. 그러면 집 나가 애들. 그런데도 용케 버텨주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리잖아 지금. 그리고 엄마가 무서우니까 집에서는 못하지만 밖에 나가면 사고가 터지는 거야. 그게 문제야. 집에서는 안 터지지. 그리고 얘기가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나 친구 그런 바람. 그리고 그게 커지면 관제. 근데 애기들이 그런 게 한 번씩 삼재가 있었을 때 그게 컸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에 그렇게 커져서 그렇게까지 간 거고 이제는 그렇게까지 꼭 그건 없어. 근데 엄마가 너무 강압적으로 가고 하면은 얘는 좀 더 크면은 얘는 뛰쳐나가. 그게 뭐냐면은 자수성가가 아니라 고향을 떠나거나 부모를 등지는 애들이 있어 가끔씩 일찌감치. 그게 원래 나이로 치면 17살 때부터야. 그래서 항상 그건 조심하셔야 돼. 아무리 운동을 하고 뭘 해도 아들들이 맞아요. 키가 막 다 둘 다 185야. 185면 뭐 벌써 애들이 네, 벌써, 185면 네. 다 컸잖아. 아휴. 거기다가 마음은 착해 애들 다. 그래서 착해요.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 되고 그 때라는 게 다 있어. 그것만 지나시면 돼. 그러니까 올해만 잘 넘어가셔. 엄마네는 올해가 지나가야 돼. 올해? 올해가 지나가셔야지 문이 열리고 내년부터 운세가 바뀌어. 저기 이혼수는 없어요? 있지 왜 없어. 근데 이혼 안 해. 이혼 안 할 건데 저는 마음이 없는데 안 해. 데리고 살 건데요. 그럼 데리고 살아야지 어떡할 거야. 그리고 저기 뭐지 이사를 작년 1월 8일에 왔거든요. 분손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사하고 나서 좀 떴어 성주가. 성주가 떴다는 게 이사하고 나서 그 집에서 지금 마음도 그렇고 부흥하고 좀 시끄러운 소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딴 데 간대요. 어? 딴 데 또 이사를 간대. 신랑이? 네. 그러니까 성주가 떴다니까. 여기는 마음이 없나 봐. 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성주가 떴어. 근데 이게 성주가 대주인데 대주가 성주가 뜨고 성주가 아저씨가 이사를 가고 나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사하고 나서부터 이런가 보다 별의별 생각보다 아저씨도 생각이 많고 되게 여성스럽다 그랬지 아저씨가. 맞아요. 이 집은 엄마가 여자지만 여장부고 아저씨가 여자야. 그러니까 아저씨가 뜬 거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지금 딴 데를 보고 있는데 어디 그 옆에로 가야 되는데 그 주변으로 가지 멀리 가진 않아. 신랑 말을 들고서는 가야 되나. 가야지 뭐 어떡해. 그 대신 생기목도 그리고 손재수가 나갔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손재수가 이사 가면 또 이사비용 들잖아. 그게 손재수야. 그리고 이사 가는 게 손재수. 그리고 올해는 아들이 17살이고 성주라 그래서 이 집이 성주가 아 작은 큰 아들 앞으로 성주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사 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아저씨가 편치 못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고 세마전 세타전으로 쳐서 자리 잡고 거기 가도 똑같아. 괜찮아 좋아. 세마전으로 가는 이사 가는 운도 있어. 내년에 초에 갈 것 같은데. 음력으로 내년 초가도 해가 안 바뀌어서 구정 안직 전에 가면은 아직은 이민년이기 때문에 괜찮아. 가도 돼요. 가도 돼. 우리 이사 가는 수에. 그리고 이렇게 주위에 남자들이 있는데 구슬 망신이야 그게. 근데 그러니까요. 구슬 망신이라는 게 우리 기준이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꼬일 수밖에 없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래. 거기다 다 남자들이잖아. 여자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만 들어오죠. 네, 근데 어떤 본인한테는 그게 또 관제 또 구설 또 망신이야 그게 본인한테. 조심해야 되겠죠. 당연하지.
근데 그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귀인 있어 한 번은. 근데 그게 한번 지금 올해는 받으면 그게 다 나중에 좋은 게 없겠지? 망신살로 들어오니까. 언제쯤 들어올라나요? 그거는 내년부터라 그랬다니까요. 기준이 운세가 내년에 내년부터. 운이 바뀌어. 지금은 땅에 있을 때는 수고 내년은 하늘에 있을 때는 운세야. 운세가 지금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하나 볼거 없어요, 그럼? 볼거 없지. 있어봤자 구설수, 망신수. 도와준다, 도와준다. 도와주지. 이제 뭔가 족쇄가 처해 돼 있어야 되고. 응? 말해 뭐해. 뭔가 족쇄가 차 있어야 되고. 족쇄가 없는 돈이 어딨어. 그리고 만약에 동업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논문 돈 주겠어?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돈을 주겠지? 그렇겠죠. 근데 그걸 받아봤자 나한테 득이 되는 거 있어? 안 득이 돼. 손해봐. 없어도 그만이야. 손해야.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구설수, 입설수는 긁어붓으로 뭐. 그리고 기준이면 음력 11월, 12월. 겨울이야. 예. 지금. 그때 더 구설수나 망신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고, 인간들도 조심해야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엮인 사람들이, 또 연말이잖아. 행사 모임 많단 말이야. 갔다 와서 득이 된게 아니라 괜히 이상한 소리가 나고, 나랑 뭐랑 붙어 먹었네. 누구 엄마랑 뭐 했네. 별의별 구설수, 망신수. 그게 망신수야. 그거 조심하셔야 돼. 올해 11월, 12월이요? 네. 그런 게 있어. 항상 있네요, 저는. 항상 겨울에 있더라. 본인 팔자에서는. 항상 겨울에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좋아하시죠. 조심하셔야지.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지금 주위에 있는 남자들은 하나 볼거 없다고요? 필요 없죠. 득되는 사람들 없어요. 지금 운세에서는. 오래된 사람이 있는데. 한 10년. 지금은 톱 보고 보는 사람이지. 그 사람하고 뭐 엮여서 지금 뭐가 돼서 좋을 게 없어. 이용을 해도 다 때가 있는 거야. 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아니면 내가 금전적으로 뭐 지원을 받을 때. 그리고 본인은 팔자에서는, 어차피 본인 팔자, 사주 팔자에서도 원래는 일부종사가 안 되고 가정이 있어도 애인이 있거나 친구가 있으라는 팔자는 맞아. 근데 그것도 시기야, 어느 때, 잠깐 멀리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좋아해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근데 지금은 받아봤자 긁어붓으로만 생기고 안 좋은 일만 생겨. 근데 관계 유지하고 있어도 나쁘진 않아, 그거는. 그리고 그거는 내 운때가 좋아야지만 그것도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누군가한테서 귀인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기준님이 누가 돈을 줘도 그게 나한테 족쇄인 거고, 맞아요. 도움을 줘도 그게 무슨 도움, 대가성 있는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 지금은 뭐 받을 필요도 없고. 내년부터 좋아져요? 내년은 좋아지는 운세로 바뀌어요. 운세가 바뀌어. 내년이면은 23년, 이제 토끼가 와야지. 음력으로예요, 아니면 음력이죠. 음력. 내년 구정이 지나가야지. 그리고 해운년. 내년 토끼하고 양하고는 또 궁합도 잘 맞고 해운년이 들어와.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딱 5개월만 참아. 모든 게 5개월. 기준님은 반년, 5개월 남았어. 5년이, 5개월이 지나가야지 집안에 시끄러운 것도 좀 잠잠해지고, 애도 그래, 마찬가지고. 또 기준님 일도 그렇고. 일단은 이 집이 집안에 우환이 생겼고, 가환이 생겼어, 애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 이게 사춘기 바람이고, 자식이 사람 때문에, 인간 때문에, 애들 때문에 같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들이 본인이 그거 신경 쓰고 해주는 거야. 그래도 조심. 기준님이 밝게 읽지 않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했으니까 버티고 사는 거지. 다른 엄마였었으면 벌써 지금 죽는다는 소리 나왔어. 본인도 맞아요. 많이 울었겠지만, 자식이 속 썩이는 것만큼 얼마나 힘들어. 기준이 그래도 밝게 잘했어. 그리고 힘내셔. 올해만 잘 지나고 나면 괜찮아져.